8. 804는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공. 공들이 왔던 803 국립공원 승객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산. 산 중에 산 803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의 뉴스 브리핑 김민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명산인 803이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태백산 이후에 7년 만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환경수자원국 지형재 국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803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환경수자원국이 대구시 공원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기분이 매우 좋고요. 그것보다 먼저 국립공원 승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대구 광역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803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산인 803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 2023년에 23번째이자 영남권 광역시 최초로 803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자가 되면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는데요. 지금은 대구시가 803 전체 면적의 28% 정도만 대구시지만 군위군이 편입이 된다면 경상북도와 거의 비슷한 45% 정도가 대구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고 또 무엇보다도 803을 상징하는 비로봉이라는 정상이 대구시 군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명산이 80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광역시의 상징물은 803을 이미지화한,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대구 광역시청의 전화번호 국번도 803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대구시와 803은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요. 대구시를 상징하는 명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이면서 1년에 한 3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가치가 우수한 곳으로 멸종위기 15종을 포함해서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91점의 문화자원이 분포하는 등 생태적, 문화경관적 가치가 804를 포함한 23개 국립공원 중에서 최상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804는 전국적인 명소이자 또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갓바에 가면은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갓바에 가시면은 소원을 빈다면은 혹시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갓바에 가게 된다면 대구 광역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그 이름이 떨쳐지는 특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발판으로 대구가 우뚝 일어서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빌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국립공원 승격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804는 198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9년에 803의 가치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그리고 대구 동구, 영천, 경산, 칠곡, 군위 등 7개 자치단체가 함께 모여서 803 보존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론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1년 5월 803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803이 국립공원의 가치가 충분함을 확인하였고 2023년에 국립공원 지정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지정 절차를 거쳐서 43년 만에 803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803 국립공원 승격을 대구 시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도 나와 있었는데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면서 2019년에 시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2.3%가 국립공원 승격을 찬성하였고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3.5%가 찬성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팔공사는 53%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함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갔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그런 진정성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 반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2대구시와 환경부의 그런 입장을 보셔서 그런지 국립공원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우리 시 지역 주민과 함께 팔공산 국립공원 활성화에 함께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팔공산이 국립공원을 바뀐 것이 기존 도립공원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이 기존 도립공원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은 모두 자연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받는 규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라는 중앙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보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체계적인 공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국립공원이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전국적 인지도가 상승이 되어 탐방객 수가 기존의 358만 명에서 약 30%가 증가한 45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체류 관광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시설인 생태탐방원, 전망대, 숲체험시설 등 국립공원 내에 주로 설치되는 생태체험 인프라 조성과 함께 탐방 편의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국립공원의 현장관리가 많은 국립공원공단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함께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 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팔공산 자연 생태계는 후세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서 보호 생물종을 지정 관리하고 훼손지를 복구하는 등 이용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좀 커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공원 지정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 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의 보존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서 팔공산을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관리하고 자연과 사람, 특히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팔공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수자원국 지형재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